최승혜 작가의 작품은 모두가 몽유동원도로 미래지향적인 유토피아를 현대적인 해석으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하고 있다. 전시회가 빨리 끝나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을 정도로 최승혜 작가는 근래 보기 드문 열정 화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남성미술관이 기획한 나는 대한민국의 화가다라는 초대전을 기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작업에 한국의 미술계가 주목하고 있다. 전시장을 찾은 올 화가들은 대열을 낚은 기분이다라며 작가의 작품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일찍이 정준석 평론가는 볼날의 찬란한 비상 시리즈는 고향 거제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고향의 나뭇잎과 풀잎을 토대로 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독창적인 풀점 묘법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는 인상파의 쉐라 신약의 점묘 기법과 차별화된 최승혜만의 조형언어로 자리잡고 있다. 화려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의 작업은 날로 비상하는 듯 열정화가로 주목받는다. 박용수 평론가도 한마디 한다. 최승혜 작가의 작품은 멈춰있는 자연 풍광이 아닌 움직이는 어느 한순간을 포착하여 무릉도원을 특수한 풀점으로 구사한다고 전한다. 이번 전시는 신작이 대부분인데 그중 눈에 띄는 작품은 600호로 볼날의 찬란한 비상 연작이다. 이태리어로 볼날에는 날다라는 뜻이다. 100호를 6개의 캔버스를 이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삶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현대판 몽유도운데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작품은 인사센터 1층 전시를 성황리에 마치고 마곡 R&D 캠퍼스 E-G8동 1층 로비 특별전시에서 계속된다. 아마도 LG화학과 무릉도원의 만남전은 수많은 직원을 비롯하여 애호가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아진다. Thank you.
Thank you.